투자추천 말말말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나왔던 주요 인사들의 발언 정리해보고요.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타키온 뉴스의 조호진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두 가지 코멘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코멘트부터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젠슨황 엔비디아 CEO의 발언입니다. 엔비디아가 또 한 번 기록적인 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가이던스,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주가 역시나 환호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진짜 가슴 졸이면서 기다리셨을 분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예. 지금 실적 눈높이 높았는데 더 좋았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사실 엔비디아가 사실 실적이 좋겠지만 원래 좋았던 실적보다 그만큼 시장의 어떤 기대치도 높아졌기 때문에 네. 그 기대치를 갖다 맞출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었는데 엔비디아가 그 기대치를 맞췄습니다. 맞췄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은 이렇게 그 엔비디아가 어저께 실적을 장 미국 시장 장 마감하고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장 마감하고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엔비디아가 1,000달러를 돌파했어요. 1,000달러를 돌파하면서 1,000달러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한국 1달러당만 이게 1,000원으로 계산해도 이제 1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00만 원을 한 주에 산다는 건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주식 분할을 10분의 1 주식 분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주식 분할을 하면은 기업의 가치랑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지만 아무 변화는 없지만 수급의 관점에서 그래서 삼성전자도 옛날에 50분의 1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액면가가 있기 때문에 액면 분할을 했는데 미국은 액면가 없기 때문에 액면 분할을 얘기하고 주식 분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1,000달러를 갖다가 10분의 1로 한다는 것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혹은 시장의 수급에 있어서 긍정적인 이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더불어서 엔비디아가 오늘 마감한 주식, 미국 시장에서 보면은 10%까지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기업도 잘 운영을 하면서 매출도 잘 올리지만 동시에 시장과 소통할 줄 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업을 잘 읽었으니까 기업의 주가 올라간 건 당연한 거지. 내가 왜 주식 분할 뭐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돼? 라고 생각하는 CEO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젠슨 황은 그렇지 않고 이번에 한번 또 10분의 1을 했고 엔비디아는 그전에도 한번 이제 4분의 1로 한번 제 기억에는 이제 주식 분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시장의 어떤 수요, 시장의 어떤 정서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보듬으면서 주가를 갖다 관리하는 그런 CEO라는 것도 이번에 한번 시장에 각인을 했습니다. 젠슨 황 CEO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이 코멘트를 들고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엔비디아가 계속 시장의 어떤 그 전망을 갖다가 이제 네. 그 상쇄하면서 능가하는 실적을 발표하는데 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번에 실적은 잘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네. 거냐가 중요한데 젠슨 황이 멘트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 제가 주목할 만한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지난 분기에 그 H100을 잘 팔았는데 H100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빅테크들 뭐 네. 예를 들면 뭐 구글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든지 이런 빅테크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그 수요처가 생겼다라는 걸 언급을 했어요. 그 어떤 언급이 있냐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국가라고 나와요, 국가. 그러니까 국가로 한다면 미국 정부를 의미하는 것도 하지만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엔비디아의 이제 지금 현재는 H100이 주류 제품이니까 H100을 갖다가 원하는 국가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저랑 똑같은 어떤 시각이 나왔는데 뭐냐면 엔비디아의 전체 매출의 40%가 아까 말씀드린 빅테크, 4 빅테크가 이제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투자자나 시장의 관심은 어떤 우려가 있냐면은 야 빅테크 업체로 너무 쏠려 있으니까 이렇다가 어느 한 업체가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 제품에서 철수한다든지 예를 들면 엔비디아 대신 AMD를 바꾼다든지 이러면 낭패 아니냐 이런 당연히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이제 그 쏠림 현상이 크니까 이 쏠림 현상이 큰데 여기를 갖다가 우려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런 우려를 갖다가 생각하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젠슨 황이 우리의 수요처 중에는 국가도 있다. 뭔가 다른 빅테크 업체를 제외한 기업도 있지만 거기에 또 국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여기서도 말씀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학교 유수의 대학교들도 엔비디아의 이제 그 H100이 필요해요. 필요해가지고 네. 카이스트랑 서울대에서 네, 예 네. 필요한데 우리나라 양대 양강의 그 리딩 유니버시티에서 AI 연구하고 싶은데 지금 H100이 없어서 연구를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생성형 AI에 대한 엄청난 충격을 시장에서 주식투자하는 분들은 이제 엔비디아의 그 언제까지 주가 올라가시냐 충격을 받고 있지만은 현재에서는 이제 AI를 연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H100이 필요하다. 이런 엄청난 충격이 현장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함축해서 젠슨왕이 국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엔비디아의 수요처가 계속 확산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모건 스탠리가 동일한 관점에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을 갖다 내놓았습니다. 네, 젠슨왕이 AI 혁명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AI 혁명 말하니까 그 인터넷 혁명 때가 또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때 주가가 폭등한 기업들도 많았는데 그런 선례를 찾아보면 좀 도움이 될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엔비디아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하니까 많은 네. 사람들이 불안을 느낀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거 언제 꺾여질 네. 것이냐, 네. 이거 혹시 내가 상투를 잡는 거 아니냐 이런 맞아요.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복귀해봤을 때 지금 네. 우리가 엄청난 이제 그 산업혁명을 갖다가 겪고 있는데 이 산업혁명 시기에 동일하게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인지할 만한 곳이 가장 가까운 것이 2000년에서 인터넷혁명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시청하는 분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99년, 2000년에 한국에서는 그때 이제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대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부터 후배들이 전화선을 갖고 뭐 통신을 주고받더라고요. 저는 야, 전화선 갖고 왜 통화를 해야지 데이터를 주고받느냐 제가 의아했는데 그게 사실은 인터넷에 아주 기초적인 것을 서비스 받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97년도부터 이제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리기 시작했는데 그런 주식시장 관점에서 가장 유망하면서 그때 이제 지금 엔비디아처럼 엄청나게 이제 인기를 끌었던 기업이 이제 시스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코가 그 당시 예를 들면 95년도부터 한 2000년, 2001년까지 주가 동향과 매출 동향을 보면은 엔비디아에 대한 그 동향을 갖다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시스코는 인터넷의 필수품인 라우터를 제조하는 기업인데 지금 자료화면 보시면 나오지만은 97년도 4월 4일 날 이 당시 주가가 한 10달러가 안 됐어요. 네. 한 7달러 정도 나와 있죠. 7달러로 나왔는데 이때가 이제 사실은 주가가 그 화면에 보시면 이 점을 기점해서 주가 엄청나게 이게 정말 주가 그래프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그 상승 속도를 가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한 번 두 번의 그 꼭지점을 그 하고 그다음 주가가 떨어지는데 이게 2000년 닷컴 버블이 동시에 생기면서 네. 시스코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요약을 하면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인터넷이 이제 이제 보편화된 그 시점까지는 3년, 4년 정도는 시스코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쭉쭉 올라갔다. 대세는 상승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지점에도 보면 약간 떨어졌어요. 97년도에 약간 떨어졌고 좀 더 올라가면은 보이시죠? 올라가다가 네. 중간에 한 번 또 떨어져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네. 이것을 갖다가 이제 그 분석하는 분들이 뭐라고 나왔냐면 시기적으로 그래서 네. 이제 95년 말에 28%, 97년대 38%, 98년 말에 34%씩 한번 시스코가 떨어진 적이 있어요. 네.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 왜 떨어졌느냐? 불안해서 떨어진 게 아니고 시스코가 엄청난 호황을 거뒀는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갖다가 못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시장에 수요가 있는데 니네가 생산 못했잖아. 그러면서 공급이 그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어요. 이번에도 사실 엔비디아가 동일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네. H100을 내놨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하반기 B100을 내놓을 것입니다. B100이 H100보다 더 우월하고 가격도 최소 3배 이상 비쌀 거라고 여겨져요. 그러면 이제 B100을 갖다가 염두에 둔 소비자들이 H100을 갖다가 수요를 갖다가 대기 물량 내놓겠다. 그러면 이제 당장 이번 분기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가이던스가 떨어지지 않냐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 무색하게 할 정도 실적 가이던스 좋았고 그런 일들이 시스코에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네. 시스코의 그 차트를 봤을 네. 때 엔비디아가 똑같이 주가가 20% 떨어질 수 있지만은 그것은 오히려 시스코의 살을 갖다가 복귀해 본다면 수익 창출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 적어도 네. 앞으로 3년 정도는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3년 정도는 엔비디아 눈여겨봐도 좋다 이렇게 정리해보겠고요. 그렇죠. 네. 엔비디아가 잘 가니까 SK하이닉스도 덩달아 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국내 증시에 뭐 엔비디아 관련 대장주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엔비디아는 하이닉스만큼의 그 기술 독점력, 시장 장악력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엔비디아를 우려로 하는 분들은 네. 야, 엔비디아도 지금 AM들이 있고 네. 심지어 빅테크들 예를 들면 무슨 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도 페이스북도 자체적으로 이제 그 칩을 만든다고 했잖아. 네. 라고 얘기하시지만 제가 볼 때 그거는 너무 지나친 그 없는 거를 만들어낸 네. 거고 사실 기술적 측면에서 엔비디아는 완전한 독점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AMD가 보다 시장을 장악하기 전에는
근데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그 엔비디아랑 관련된 건 HBM3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겠지만 HBM3를 갖다가 만드는 기업은 하이닉스 외에도 삼성전자도 있고 심지어 미국의 마이크론도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이미 벌써 퀄테스트를 통과해서 올해 이제 상반기에 엔비디아 납품한다 이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는 SK 하이닉스도 시장의 장이 크긴 하지만 엔비디아만큼 앞으로 3년간 무조건 갑니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삼성전자는 지금 로이터 통신 발 소식에 따르면 HBM 칩이 아직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 하락했는데 삼성전자가 또 반박 보도를 했습니다. 공급을 위한 테스트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제가 사실 누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올해 정도는 삼성전자가 사실 하이닉스보다 뒤처진 이제 그 주가나 매출의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 매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뭐를 이해하시면 좋냐면 마라톤의 세계 선수권대회가 이제 경쟁을 벌려요. 그러면은 세계 최고의 강자들이 두 바퀴를 먼저 뛴 사람과 두 바퀴 뒤에 쫓아간 사람이 42.195를 맞췄을 때 쫓아갈 수 있느냐, 만회할 수 있느냐.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HBM 사업부를 2019년도에 없애버렸는데 하이닉스는 뭐 계속 만들었어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랐지만 그러다가 이제 2년 전에 터지기 시작하면서 하이닉스가 적어도 DRAM에 있어서는 삼성전자를 갖다가 앞서는 기업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년 정도 뒤처진 삼성전자가 이걸 갖다 만회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시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계속 하겠다 그때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경기엔 대표를 극적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유사 일에 처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처음이에요. 대표이사의 수준의 이제 임원을 바꾼 건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 경질을 했습니다. 안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전자는 사실은 이제 계속은 이제 기자들 질문을 하면은 이제 우리 계속 테스트 중에 말을 하지만 실제로 테스트를 통과해서 의미 있는 매출을 엔비디아 올리기는 제가 보기엔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SK하이닉스가 올해까지는 괜찮다. 근데 내년부터는 사실은 이제 독점이 균열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아까 엔비디아만큼의 우리가 자신감은 없지만 올해와 뭐 좀 더 길게 본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이닉스를 갖다가 저는 우호적으로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쏘아올린 AI의 돌풍이 국내 증시 어디까지 이어질지 우선 대표님께서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코멘트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금감 원장의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코스피가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주주 충실을 강제화해야 된다. 이러한 주장 지금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상법 382조 3항 때문에 나온 얘기인데요. 네. 상법 382조에 뭐라냐면 이사는 회사의 직무에 충실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네. 당연한 얘기를 갖고 왜 왈고왈고 하면서 심지어 이거를 개정했을 때 코스피가 지금 뭐 2,700 뭐 안 가고 3,000을 가네 만에 이렇게 박스권에 있는데 이게 되면 3,000은 당연하고 4,000, 5,000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뭔데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그 주장이 터무니없다, 없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이유를 갖다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대로 382조 3항에는 상법에 있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서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만약에 이사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배임이나 다른 걸로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개정해야 되느냐. 이사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는 일을 하지 않은 적이 종종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죠?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았느냐. 네. 주주를 위해서는 일을 하지 않았다. 이게 참 아니 투자자잖아요. 투자자고 이게 어처구니 없는 얘기긴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그 법 우리나라 법만의 모든 법이 다 마찬가지만 법에 어떤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사실 기소를 할 수도 있고 기소를 해서 유죄를 받을 수 있고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가 회사를 위해서는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로 예를 든다면은 이사들이 재벌들의 소수 경영 지배 주주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나머지 주주들, 그러니까 좀 더 심각하게 말한다면 소액 주주들, 개인 주주들을 위해서는 사실은 이익을 갖다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종종 불거졌어요. 네. 불거지다 보니까 사실은 주주들과 똑같은 주주로서 이제 회사의 주인이 주주라고 얘기했지만 실제적인 경영을 갖다 집행하는 이사들은 대다수의 주주로는 염두에 두지 않고 일부,
자기를 임명한 일부의 이제 재벌들의 오너 경영 지배 주주들을 위해서만 결정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불거졌다. 이거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부 주주를 위한 선례가 뭐가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LG화학이. LG화학이요? LG에너솔루션을 갖다 물적 분할할 때.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많은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당시 LG화학에 대한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는 LG화학의 본연의 가치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 갖고 있던 사업 부문이었던 LG화학 에너지 솔루션, 나중에 LG화학 에너지 솔루션을 분사해 나갔는데 2차 전지 셀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LG화학의 주가가 올라갔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갖다 물적 분할하면은 LG화학의 성장 동력원이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LG화학의 주가가 물적 분할하자마자 곤두박질 쳤어요. 그 당시에 화학 업종 업황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평가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화학 업종도 안 좋았지만은 사실 LG화학의 주가를 받쳤던 것은 맞아요. 모든 주식은 꿈이 있어야, 성장이 있어야 사실은 주가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큰 기업의 어떤 성장성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들이 뛰어들었는데 LG그룹이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그거는 이제 틀린 이유는 아니고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 때문에 LG에너지 솔루션을 물적 분할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러다 보니까 주요 주주 몇몇 주주들한테는 이롭지만은 LG화학에 투자했던 특별히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 실망이 실제로 현실화되면서 주가 꼰두박질 쳤다. 이런 것들이 사실 아까 봤을 때 382조 사망이 개성이 됐다면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물적 분할 외에도 뭐 다른 경우가 적용되는 게 있는지 좀 간단하게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삼성 그룹의 이제 승계를 위해서 이재용 삼남매한테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갖다 발행을 했는데 이것이 382조에 아까 주주를 위한 조항이 있었다면 대법원에서 무죄로 나오지 않고 유죄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삼성그룹의 거버넌스, 현재 삼성그룹 같은 모습은 아닐 것이고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가 3천은 물론이고요. 4천, 5천도 간다. 이런 전망을 대담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코멘트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투자 추천 말말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